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오늘 성명을 내고 남북 정부는 무력 충돌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. 기장총회는 보복의 논리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. 또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군사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군사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